안녕하세요. 2022년 아이페즈 경관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해안건축의 양근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2단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교 시설과 함께 주거용지를 계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요시 여겼던 요소는 송도 바이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저희와 동쪽에 접하고 있는 수로가 가장 중요한 대상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외부 공간이 전철역부터 저희 사이트를 거쳐서 이제 수로까지 연결되는 긴 축이 있는데요. 캠퍼스 코리더라는 식으로 해서 이 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로하고 학교 주변, 또 저희 대상지 남쪽으로는 이후에 인하대학교가 들어서고 북쪽으로는 연세대학교 연구동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송도 바이오대로 쪽은 그 바이오 산업교에서 넘어와서 저희 사이트가 거의 처음 접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송도 초입에 있는 진입 경관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변으로는 낮은 중저층에 테라스 하우스를 계획을 하였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송도 바이오대로 쪽에 접하고 있는 주상복합 경우에는 고층형 타워들을 세워서 진입 경관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도 강조를 하고,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에서부터 오는 캠퍼스 코리더를 받아줄 수 있도록 캠퍼스 코리더와 만나는 부분에 가장 높은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연세대학교 쪽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 수로 쪽으로 게이트가 열려있는 듯한 형상을 가지고, 수로 쪽에서 봤을 때는 낮은 테라스 하우스부터 점점 높아지는 중첩되는 그런 경관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개 블록이라는 굉장히 큰 3천 세대 정도 되는 대단히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지로 읽힐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조경 시설이라든지 보행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심의라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법적인 인허가 절차 중에 하나지만, 아이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에 도시 디자인단하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런 경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또 경관위원님들하고도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논의를 함으로써 송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전반적인 경관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관심의에서 됐던 것들을 실제 건축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변경되고 변화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받았던 경관 심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키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페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는 더 적합한 그런 지금 절차인 것 같지만,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면서 변경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심의에서는 뭐 경관, 건축, 구조 이런 전문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셔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경관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좀 경관의 중요성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떤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것도 좀 유동적으로 뭐 통합 심의도 가능한 뭐 프로젝트들, 뭐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현행대로 유지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유동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경관 및 건축학적 미래 비전은 비움과 채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는 구도심은 사실 저희 개항기 때부터 중요 도시로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오래된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구도심이 있는 반면 송도가 사실 좀 더 앞으로 아마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켜켜이 쌓아 나가면서도 경관적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양하고 큰 그런 외부 공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인천과 송도의 경관은 그런 비움과 채움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경관적인 중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